네, 여러분,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 해마다 이맘때 지키는 종교 개혁 기념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506년 전입니다.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 정문에 면죄부에 대한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되면 이 비텐베르크 대학교 교회를 자주 꼭 얘기하게 되는데 사진을 좀 제가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찍었습니다. 워낙 큰 예배당이라 각도가 기울어서 나왔고요. 정면에서 찍을 수가 없어서 측면을 찍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정면에 이제 95개 조항을 당시에 반박문을 붙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예전에는 종이로 돼 있었지만 지금은 종이로 돼 있지 않고 이렇게 저문 자체가 청동문입니다. 저 청동문 양쪽에 95개 조항이 글자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눈으로는 잘안 보이고 가까이 가서 보면 보이는데 저렇게 반박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기념해서 세계 기독교가 해마다 이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 종교 개혁 기념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이 마틴 루터보다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마틴 루터보다 한 100여 년 앞서서 종교 개혁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었지만요. 그러나 그 당시 교회와 교황 세력의 박해를 받아서 그 종교 개혁을 시도했던 분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순교를 당하거나 또는 교회에서 파문을 당해서 쫓겨나고 그렇게 세력을 잃었다가 이제 루터 시대에 이르러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텐베르크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성경이 자국어로 번역돼서 자국어로 출판되고 또 그러면서 자국어로 예배를 드리면서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루터와 아주 비슷한 시기에 스위스 취리히에서는 쯔빙글리라는 분이 종교개혁을 했고 이 루터와 쯔빙글리보다 한 10여 년 뒤늦게 장 깔뱅, 이제 이분은 우리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죠. 이장 깔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해서 오늘의 우리의 형태가 되는 개혁교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날 소위 개신교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분들의 종교개혁에 덕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덕을 봤냐?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는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종교개혁 이전에는 선교의 열정이 없었어요. 왜다 교회 다닌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종교개혁을 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가 활성화가 되면서 세상 곳곳으로 이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까지 이르러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우리말로 설교를 듣고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된 교회를 각각 갖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같이 종교개혁의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들은 500년 전처럼 정체되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새롭게 갱신하는 개혁자의 삶을 살아갈 책임이 우리에게 부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개혁교회 교인으로서의 이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약에 우리가 갱신하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 다시 다른 세력, 특히 교회 밖의 세력에 의해서 개혁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의 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종교개혁지 순례를 하면서 어느 해보다도 종교개혁과 관련한 공부를 좀 깊게 해봤습니다. 종교개혁지 탐방 코스 중에 혹시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기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한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클루니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떼제 공동체도 바로 그 브로고뉴에 가까이 있고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라 이 끌리니 수도원을 좀 들어갔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복잡한 설명이 필요한 수도원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중세시대 수도원들이 우리 기독교 세계에 대세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수도원들이 번성하면서 순수한 이상과 신앙을 잃어가면서 당시에 영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잡것을 잡신을 믿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변질이 돼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자꾸 부패하고 기독교가 사회적으로 신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도원과 기독교를 개혁하고자 일어났던 새로운 수도원 운동이 있었는데, 그 수도원 운동의 출발점이 끌리니라는 수도원입니다. 끌리니 수도원이었습니다. 이 끌리니라는 귀족이 수도사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신학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기독교를 좀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절대적인 이 바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갖고 설립해 준 수도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제가 찍은 사진은 그냥 측면의 한 부분만 찍었는데, 아쉬운 건 드론 갖고 하늘에서 찍어야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수도원에, 저 수도원에 들어가면요, 규모 자체에 놀랍니다.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이 세워지기 전까지는요, 10세기 당시 기독교 세계에서 가장 큰 수도원이면서 교회였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여러 재난을 겪으면서 이 수도원이 상당 부분 소실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남아있는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수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개혁적인 신학과 개혁적인 신앙으로 우리 기독교를, 타락한 기독교를 정화해 갔는데, 그만 개혁을 멈추게 되고 안주하게 됐을 때 이 수도원은 수도원으로서의 기능이 마비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지요. 그 이듬해, 그러니까 1790년에 이 수도원은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킨 세력에 의해서 해산이 돼버립니다. 그냥 해산이 돼버려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 수도원 건물만 남아서 유적지로서 관광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이 수도원에 몇 시간을 머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세시대 때 이 끌리니 수도원에서 시작한 개혁운동이 성공을 했다면 훗날 루터나 깔뱅이나 쯔빙글리 이런 분들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끌리니 수도원과 중세시대만 그랬겠습니까?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끌리니 수도원처럼 아무리 예배당 잘 짓고 뭐 재정적으로 안정이 돼 있고 성도들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날마다 갱신하지 못하면 그 교회도요 언젠가는 이 수도원처럼 역사 속에서 과거의 교회로 묻혀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우리도 이 수도원처럼 세상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날이 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혁하지 못하는 이 기성 그리스도교를 심판하고 재정립하려고 앞에서 말씀드린 마틴 루터나 장 깔뱅, 쯔빙글리 같은 분들을 세워서 그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도 그 신앙의 정신을 계승하면서 오늘과 같은 개혁교회로 우리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면서 그 신앙을 잇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종교개혁주의를 맞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이 사는 삶의 자리에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날마다 개혁하는, 갱신하는 교회요 성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때문에 우리가 놀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능력을 얻게 하시고 또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성, 사고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지구상에서 사람이 사는 고도가 제일 낮은 곳, 해발 마이너스 400m, 거기에 그 사해 근방에 아주 보기 드물게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여리고라는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일곱 바퀴 돌아서 정복한 그 여리고 성입니다. 또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리고 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 만났던 장소가 바로 그 여리고 성입니다. 이 여리고는 사해 근방에 아주 보기 드물게 크고 아름다운 오아시스 지역입니다.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이 여리고 시내를 내려다보면 사막 한복판에 참 아름다운 종려나무 숲이 평지를 이루어서 길게 뻗어 있고요. 그러면서 그 뒷면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며 시험 받으신 사건이 있는데, 바로 그 시험산이 여리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는 산 있고 앞에는 평지가 펼쳐지기 때문에 아주 광야지만 아늑한 느낌을 주는 그런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자기네 성읍의 위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그랬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리고 지형은 유대 산지로부터 저지대로 흘러가는 강이 있어가지고 수량이 풍부해서 종려나무, 무화과나무가 넉넉하고요. 그리고 오렌지가 지금도 많이 생산되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비록 광야에 있지만 나름 사람들이 살기에 꽤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여리고에 한 가지 흠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물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에 가면 물이 솟아나오는 샘의 근원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 물이 나오는 곳이 밖으로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4년 전쯤에 우리 교회 성도들하고 성지순례 가서 여기를 둘러보니까 이제는 그 물 근원 안에 큰 건물을 지어서 여기를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요, 태백에 가면 한강물이 시작하는 그 발원지가 있어요. 검룡소라고. 낙동강물이 시작하는 발원지가 있어요. 황지라고. 그렇죠?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큰 강, 한강이 시작되고 낙동강이 시작되는 그 발원지 같지 않게 생각보다 작은 연못이에요. 물이 엄청나게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솟아나요. 생각보다 아주 작아요. 그런데 그 작은 샘에서 솟아나는 물이 흘러서 한강도 이루고 또 그러면서 낙동강도 만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여리고 샘의 근원도요, 많은 물이 뭐 콸콸콸콸 솟아나는 것은 아니지만 여리고 지역의 사람들이 지금도 넉넉하게 먹고 그리고 최소한의 농사를 지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형의 위치는 좋은데 그 물이 좋지 않다. 여리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바로 이 물이 좋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도시가 재건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셨더라. 구약학자들은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너무 세게 저주를 해가지고 성만 망가진 게 아니라 물까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튼 뭐 여호수아 때문에 그랬든 물이 좋지 않아서 그 여리고 사람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그 열매들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분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철마다 잘 농사를 졌는데 익기 전에 과일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익기 전에 그 채소들이 다 죽어버려요. 성경이 말씀했죠.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니.
여리고 주민들은 물이 좋지 않아서 땅에 소산을 수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또 짐승들이, 가축들이 질병에 시달리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죽는다는 표현보다 정확한 말은 유산, 그 낙태한다는 얘기예요. 아이가 낙태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고민하던 차에 마침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선생님이 이 여리고에 오셔서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고, 백성들이, 대표들이 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내용은 물을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고쳐달라는 거죠. 엘리사는 여리고 주민들의 요청을 받고는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주민들이 세 그릇에 소금을 담아온 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바로 말씀드린 물 근원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본문 21절에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졌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물을 깨끗하게 고쳐줬다. 성경이 말씀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참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그렇게 제가 신기한가 하면 하나님이 물 근원을 고치시는데 소금을 사용하셨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그리고 그 소금이 정한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소금을 들이다 갖다가 퍼부어야 그 많은 물을 고칠 텐데 달랑 불과 한 그릇의 소금만 갖다 던져버리잖아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방법으로 이 물 근원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을 고친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가능하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세 그릇의 소금을 담아 물의 근원에 던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물을 새롭게 하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는 행동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즉 여호와가 이 물을 고쳤으니. 여러분, 이 물은 엘리사의 능력으로, 무슨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고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름의 방법으로 고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의 근원을 깨끗하게 고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이 물을 고치시는데 다만 자신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고, 그리고 지금 물 근원에 던진 한 그릇의 이 소금은 하나의 상징일 뿐 이 물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 말씀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는데 사람이 일반적으로 상상하는 상식의 방법을 넘어서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혹은 열심당원들,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그렇게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신다면,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다윗과 같은 강한 군대를 이끌고 오실 뿐으로, 아니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실 뿐으로 로마 제국과 맞서 싸워서 저 강력한 로마 제국 국을 단방에 그냥 무너뜨릴 수 있는 그 강한 힘을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메시아가, 그렇게 그리스도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왕의 모습이나 무슨 군사령관의 모습이가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다 그러잖아요. 마치 물 근원에 던져진 불과 한 그릇의 소금처럼 존재감도 약한, 희미한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강한 자의 모습, 왕 같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낮고도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오시더니 결국에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처형의 방법으로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십자가는 왜냐하면 죄수 중에도 최악의 죄수가 달리는 형틀이었거든요. 저주받은 자 중에 제일 큰 저주를 받은 자가 십자가에 달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달립니까? 메시아를 자청한 예수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우리에게는,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위 세상을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사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형틀에 불과합니다.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소금물로 농사 짓겠다, 한 그릇에 소금 가지고 한강물을 정화시키겠다,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얘기예요.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십자가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에 함께 하시면 그런 미련한 것이라도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물 근원을 맑게 하시기 위해서 소금 한 그릇을 뿌리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십자가에 달게 하심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물 근원을 고치시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을 쓰신 것처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악한 형틀인 십자가를 사용하시는, 즉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를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는 큰 인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난세에 좀 큰 영웅이 나타나기를 기대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시대를 보면서 자조하기를, 이 시대가 병들었다, 타락했다, 부패했다, 누군가가 좀 고쳐주기를 기대하죠. 뭐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하면 세상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경영실적을 탁월하게 이끌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제적 부와 혜택을 나누어주면 좋지 않을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영웅적인 희생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 이 세계가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나서서 고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가장 기대하는 상식적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같이 작고 미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여러분 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회의 물 근원을 고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같이 작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엘리사가 물 근원에 던진 그 소금 한 그릇이 별 볼 일 없는 그릇이지만, 소금의 분량이지만 마치 그 소금 한 그릇처럼 나를 던져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이 상식에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분명 나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지금 여리고의 물처럼 고침의 대상이잖아요.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고 뭐 여유가 있어지고 즐길 것이 많아져서 점점 더 좋은 세상이 된 것처럼 착시를 불러일으키지요. 그런데 보세요,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의 소식이 그치지 않아요? 또 지구촌 곳곳에, 사람이 사는 곳에 폭염과 폭우, 또 폭한, 이 아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 이 물들이, 피조물들이 곳곳에서 신음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신음의 아픔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좋아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상은 물이 좋지 않아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상에, 죽음이 만연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삶과 신앙의 토산이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요,
사람이 죽어가고 환경이 파괴되고 또 기후 생태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다 죽을 지경인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심령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물 근원에 나를 소금처럼 뿌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이 미련하고 둔한 삶이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는 각오 때문에 세상이 고쳐져야 돼요. 세상이 고쳐져야 한다니까 무슨 큰 걸 생각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고쳐져야 되고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서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이 고쳐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 그리스도인 내가 들어가면 그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고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에 물 근원이 고쳐졌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선포가 있어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교회만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물 근원을 고쳤더니 여리고 사람들의 삶의 자리, 사회가 고쳐지잖아요. 여리고가 행복해지잖아요. 그렇게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어야 하고 소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과연 사회를 고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아, 교회 때문에 희망이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몇백만 명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 한국이 희망이 있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앞에서 사진까지 보여주며 설명했던 끌린 이스트원처럼 한때는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그만 자기의 소명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정치 세력에 의해서 퇴출되고 해산되고 건물만 관광객들 맞아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과연 사회를 고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와 노력이 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과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는 좀 차별화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지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땐 분명 미련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분명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는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고 건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 당시에 루터나 혹은 깔뱅, 쯔빙글리 이분들이 일으킨 종교개혁은요, 당시의 세계관 기준으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일이에요. 종교개혁이란 대업이 당시로서는요,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었어요. 감히 누가 그런 일을 하리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의 그 작은 행동이 인류 역사의 큰 물줄기를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의 역사만 바꾼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사회, 국가를 바꿔놨고요.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 자체를 바꿔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룰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셨습니다. 그랬기에 오늘의 이 자유로운 신앙을 우리가 얻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개혁자로서 교회와 세상을 고치겠습니까? 이제 우리들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이 바로 물 근원이면서 또 동시에 우리가 고치는 소금입니다. 교회 하나하나가 고침의 대상인 물 근원이면서 또 동시에 이것을 고치는 소금입니다. 우리 청북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들 속에서 희망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미련한 방법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요 세상에 나가야 돼요. 여기에 앉아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의 역할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소금 한 그릇처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고쳐지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고 교회의 물 근원이 고쳐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물 근원이 깨끗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증명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주님께 소명을 받아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그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를 고치시고 세상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우리 청복교회, 또 우리 교회 속한 개혁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무모하리만큼 사람들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는 종교개혁을 이룸으로써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설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혁자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 가정, 이웃, 일터, 살아가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 마치 물 근원에 던져진 한 그릇의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던져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교회를, 세상을, 시대를, 사회를 고쳐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